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 먹는 여자입니다. 오늘 157회차 인터뷰는 작은 이야기로 삶의 지혜를 얻다. 송진설, 김수민 작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작가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송진설 작가님부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송진설입니다. 저는 1인 그림책 출판사인 단풍놀 출판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니어 작가인 박준환, 박시인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림책 읽어주는 선생님이기도 했고, 지금은 그림책을 만들어주는 선생님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자이언트 북 컨설팅에서 글을 쓰고 인생을 배우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하는 엄마 성장 클래스, 부자마녀님이 운영을 하시는 엄마 성장 클래스에서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초등교사 6년 차인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저 아직은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편한데, 앞으로는 작가라는 호칭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꾸준하게 책을 내는 게제 꿈입니다. 일단 저는 많은 커리어는 없어서 그냥 저의 귀여운 남편의 아내이자 천방지축 고양이 6월이 보름이 나무 네 이렇게 삼양망의 집사인 삼양망으로 살고 있는 네, 그런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뭔지 모르게 이 긴장감이 저도 느껴지는데 되게 적당히 설렙니다. 오랜만에 이 라이브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렇게 좀 차분하게 그래도 제가 끌고 가려고 한편 작가님들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뭔가 그런 표정과 말투 중에서 되게 설렌다 이런 좋은 느낌 전해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 시작해 해드릴게요. 이 책이 공저입니다. 자이언트 북 컨설팅 통해서 나온 공저이고 지금 작가님 두분 외에도 하은주 최소원 작가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 공저를 참여하시게 된 계기나 책을 쓴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책을 쓴 이유는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책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책이 너무 좋아서 그냥 함께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작가의 꿈도 꾸었던 것 같아요. 서점에 가면 새 책들이 많잖아요. 새 책들을 보면 꼭 보물섬에서 이제 보물을 찾은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많았고,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 그 낡은 종이 냄새도 너무 좋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책을 본 흔적을 보는 것도 너무 좋아서 책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글을 쓰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냥 흰 종이에 채워지는 글자를 보는 게 너무 좋아서 혼자 이제 책을 펼쳐놓고 필사를 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이유가 가장 큰데, 책을 보게 되면 그 작가를 조금 더 알고 싶고 그 작가와 대화도 막 하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 그림책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과 그림책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의 책을 본 독자들과 그림책 수다를 떨고 싶은 마음에 이 책을 썼던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책을 쓴 이유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항상 글을 써왔던 것 같아요. 그 시작은 이제 엄마와 같이 쓴 그림 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글 쓰는 게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되게 글을 골고루 쓸수 있게 도와주셨거든요. 그림 일기, 시, 독후 감상문, 논술문, 설명문. 장르를 가리지 않고 글을 쓰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글이라는 게 저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돼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좀 저를 살리는 손전등 같은 역할을 좀 계속해 준것 같아요.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아무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사실 저마다 이제 그런 저의 밑바닥을
글을 쓰면서 이렇게 좀 계속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가시화했던 네,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 또제 얘기를 남한테 드러내는 게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사실을 서서히 좀 알게 돼서 암암리에 이제 제 이름을 건 책을 내겠다. 이게 저의 장기적인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갈망이 있으니까 뭐 혼자 소장용 시집도 내보고 뭐 그림책 송지설 작가님 찾아가서 그림책도 만들겠다고 하고 네, 그렇게 하던 중에 송지설 작가님이 공저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하셔서 저는 이게 저의 기회라 생각하고 뭐 앞뒤 가리지 않고 덥석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림책이 주제였어도 글을 썼을 것 같아요. 송지설 작가님 믿고 네, 그렇게 송지설 작가님 좀 귀인이라 생각하고 있고 항상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저의 첫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민 작가님이 아까 리허설할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인터넷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중간에 몇번 끊겼거든요. 지금도 끊긴 상태인데 지금 인터뷰가 중간중간에 많이 좀 잘렸어요. 버퍼링이 생기거나. 그래서 일단은 진행해보고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와, 저희가 지금 인터뷰 이제 딱 질문 두개 했는데 채팅이 난 무슨 경매장 온줄 채팅 계속 올라가 지금 그 채팅 유튜브 채팅 올라가가지고 제가 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자유연다 작가님 여기서 또 글쓰기를 하고 계시는군요. 좋습니다. 작년에 제 님으로 할게. 작년에님도 진서 작가님 오셨고요. 꿀보야쌤님, 김미애 작가님, 성냥님, 수미 작가님 화이팅이라고 하셨고요. 우리 이은재 작가님 오셨고요. 아이고, 이렇게 다 정리 힐러 님 오셔. 어머님 멋지세요? 누구실까요? 어머님이라고 그러면 네, 정리 힐러 님 같은 어머님 멋지세요라고 하셨고요. 책가 이야기 님 오셨고요. 뒷반 님 네, 여기까지 또 소개해드리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채팅까지 남겨주시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중간중간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도 방이 이렇게 뜨거운데, 근데 이 책을 보면서는 그 가족이나 주변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요. 출간 후에 좀 지인분들, 좀 주변에 좀 이런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홍대선 작가님. 네, 저는 자이언트에서 글을 쓰면서 이은재 작가님께서 항상 저희들에게 작가님, 작가님 이렇게 불러주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제가 책을 내기 전부터 저를 작가라고 주위에 소개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께 아이들, 자기 친구들에게 그리고 학원에 가서도 우리 엄마 작가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책이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러웠었는데 책이 나오고 나서 누구보다도 저희 아이들이 홍보를 많이 해주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진짜 준하니 시은이 엄마 작가 맞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 친척분, 저 갓난애아기 때부터 봐왔던 부모님, 친구들, 학교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뭐 남편까지 정말 축하는 물론이고 이렇게 대단하다고 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제가 책을 드렸던 분들한테는 제가 10줄 내외로 이렇게 편지를 다 적어드렸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그랬는데 이제 답장도 주시고 또 어떤 분은 그 김을 한장한장다 구워서 비닐봉투에 담아서 막 주시더라고요. 본인한테 써주신 편지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2022년에 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는데 이렇게 무조건적인 따스한 반응들이 많아서 나름 그동안 잘 살았구나. 내 위안을 받을 만큼 보람찼습니다. 되게 이렇게 책 주시면서 사인해 주시나요? 하고 딱그 물어봤을 때그 느낌을 저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계속.
네, 이상입니다. 알죠. 네, 감사합니다. 그만 알죠. 좋습니다. 아이고, 우리 백나연 작가님은, 백나연 작가님 혹시 KTX에서 VIP 아닌가 몰라. 이동하신, 충전이 안 돼가지고, 유료로 지금 충전하면서 듣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혈 청취자, 시청자, 우리 백나연 작가님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친절한 서원 씨가 이 책 공저 작가님이신 것 같아요. 네, 오셨고요. 그다음, 네. 행부 원춘님, 홍재 작가님의 하트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아까, 어디였냐면, 행복, 잠깐만요. 어디서 봤었는데. 네, 부자만의 심플라이프. 홍지서 작가님 화이팅! 이렇게 또 응원 와주셨으면 좋습니다. 아마 그래서 공저라서 또 같이 하신 기간 동안 함께 또 정도 쌓이고 희노애락이 있으셨으실 두 분의 작가님, 차은주 작가님과 최서원 작가님께도 하고 싶은 말 있으신지 또는 공저 전체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도 괜찮습니다. 다음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네, 저희가 그림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마음 따뜻한 얘기를 서로 많이 주고받았었어요. 그래서 글을 쓰는 동안 정말 멘탈이 무너지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 의지를 했고 격려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지금 책이 나오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초보 작가다 보니까 책이 나온 이후가 사실은 많이 설레기도 하지만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힘을 합쳐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차은주 작가님과 최서원 작가님께서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채팅으로 저희들에게 응원을, 격려를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글을 쓸 때, 그때의 마음처럼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간다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연은 이 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함께해요. 저도 송민서 작가님이랑 좀 비슷한 마음인데, 제가 그 공조하신 작가님들한테 미리 얘기 드렸던 말씀이에요, 사실 이게. 사실 저희 세대가, 제가 지금 29살이거든요. 근데 저희 세대가 사실 결혼이나 육아에 굉장히 좀 회의적인 세대예요, 사실. 주변에서 결혼과 육아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근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이나 제 삶을 사는 것이 뭐 결혼이나 육아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공저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이세 분이 다 아이를 키우시는 워킹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일 하시면서 아이도 키우고 글도 쓰시고 이세 가지를 해내시는 걸 보고 제가 희망이 좀 생겼어요. 이렇게 육아에 대한 가보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 약간 막연한 불안함이 좀 있었거든요. 두려움도 있었고. 근데 제가 공저 작가님들을 보면서 용기를 좀 많이 얻었고, 이렇게 좀 막연한 불안함이 뭔가 이렇게 기대로 바꿀 수 있는 이런 힘이라든지, 또 이렇게 뭐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가족이 생겨서 살아가는 뭐 방식이 바뀐 거라든지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아우, 정말 우리 김수민 작가님한테는 엄청난 인생 정말 선배님들을 맞아요. 좋게 만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와,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가님도 얼마나 또 수민 작가님 예쁠 거예요. 아, 이렇게 또 열심히 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소서 작가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팅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책 이야기 나눠 볼게요. 저는 세상에 이렇게 많은 그림책이 소개가 돼가지고, 와, 진짜 많다. 제가 정신이 약간 없을 때쯤, 부록에 다또 있더라고요. 와,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작가님들 쓰신 구절 중에서 이 구절을 좀꼭 보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부분, 직접 작가님의 목소리로 좀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나의 부족함을 그림책으로 채웠다.
한 곳만 있어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애정을 듬뿍 담아 읽어주는 시간은 충분히 넉넉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아이를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마음을 갖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미 충분히 좋은 엄마라고 되낸다. 스스로를 부족하다며 자책하기보다는 오늘도 아이 곁에서 함께하며 사랑을 주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기로 했다. 그림책과 만나는 그 순간에 집중하려 한다. 현재 내가 줄수 있는 사랑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걸로 충분하다. 여기는 제가 쓴 글이고요. 그리고 차은주 작가님께서 쓰신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는 비 오는 날이 좋다. 비가 내리면 창가를 바라보며 긴장했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얽혀있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 하나하나 손끝으로 매듭을 풀어보는 시간이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더해지면 내가 있는 곳이 지산 낙원이 된다. 비의 감촉이 느껴진다. 어릴 적 친구들과 비를 맞으며 걸었던 골목, 놀이터, 녹이 쓴 우산, 젖은 양말을 생각하니 피식 웃음이 난다. 나참 순수하고 어렸네. 영희의 구멍난 비닐 우산과 나의 녹슨 우산에 스며있는 기억에 더는 안쓰러워하지 않는다. 나도 영희도 어른이 되어가는 성장통임을 알기 때문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예쁘셔서 제가 부담이 좀 되긴 하는데, 네, 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94쪽에 최소원 작가님 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처럼 작업실이 아니더라도 각자가 온전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그것이 베란다 한쪽이든 안방의 구석자리이든 나만의 물건과 나만이 사용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곳에서 그 누구의 방해 없이 커피를 마시든 글을 쓰든 나를 위한 그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것만으로도 삶을 대하는 마음이 아주 조금은 달라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쓴 186조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들 행복해지기 위해 산다. 행복은 슬픔을 경험한 사람에게 찾아온다. 슬퍼했던 자는 일상을 찾기 위해 내 기분을 어떻게 조절할지, 무엇을 관두고 도망가야 할지 결정하는 지혜가 생긴다. 나는 슬퍼해서 복을 얻었다. 지난날의 잠수는 나에게 진정한 친구를 만들어줬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을 주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줬다.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나에 관한 관심이 필요했다. 그렇게 나와 주변의 것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지혜가 아주 조금 생겼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질문을 드렸을 때 다른 분의 구절을 읽어주신 적은 오늘 처음이에요. 아예 되게 좋아서.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책 소개와 함께 작가님들이 또 뽑아주신 구절까지 함께 해봤고요. 다른 분들이 너무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 좋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엘리의 노트북님도 오셨고 열정펭귄님도 감사합니다. 네, 그게 쏙쏙 들어온다고 김미애 작가님도 말씀해주셨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아지 일동을 잠깐 스쳐서 작년에 읽어보긴 했지만 이렇게 집중해서 저는 그림책을 쭉 빠지지는 못했거든요. 어떻게 그림책을 만나게 되셨는지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송재세 작가님. 네, 저는 첫 사회 시작을 완구 문구 펜시 디자이너로 했었어요. 그때 디자이너로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그림책을 접했었는데, 그때는 일적으로 어떤 무언가를 꺼내기 위해서 내 일에 아이디어를 뽑아내기 위해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는 깊이 있게 만나지는 못했었는데,
예비 엄마가 되면서 진정으로 그림책의 세계에 빠져들었어요. 저는 이제 뱃속의 아이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아이, 뱃속에 있지만 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아이와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그때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어떤 얘기를 하면 아이가 좋아할까? 그리고 소재도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항상 저 혼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막했었는데, 그림책을 읽어주고 나서 그림책을 그에 있는 이야기를 아이와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는 이야기가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더욱 그림책에 빠졌던 것 같아요. 아이는 하루 종일 누워서 울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데 저는 그 아이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아이가 울면 또 재밌는 그림책 가져와서 읽어주고 또 아이가 아플 때도 이제 약을 먹이고 달래면서도 그림책을 읽어주고 그렇게 그림책의 세계에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얘기보다는 저도 이제 성인이 된 후에 그림책을 다시 접하게 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실 부끄러운데 제가 그림책을 다시 만나게 된 이유는 약간 도피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생이 될 때까지 좀 저를 꾸준하게 괴롭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일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대학생활을 할 때도, 또저 연애를 할 때도 늘좀 저의 모난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혼자 쓰는 일기에는 저를 좀 비난하는 얘기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좀 밖으로 꺼내서 저를 제가 덜 괴롭히게 좀 훌훌 털고 싶었는데, 또 그렇다고 모든 얘기를 다 적나라하게 하기에는 그런 용기도 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그림책으로 이제 만드는 거였거든요. 좀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나만 알수 있는 내 얘기를 적으면 나를 좀덜 드러내면서 내 숨통은 좀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2살쯤 대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그냥 아이들 그림책 만들어주는 학원이었는데, 그냥 무작정 그 학원 찾아가서 도미봉 만들고, 네, 그렇게 좀제 마음을 털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든 책 제목도 이게 내 잘못인가요? 예요. 지금 생각하면 좀 철이 없긴 한데, 제가 이제 좀 어떤 일이 생기면 좀저 탓, 제 탓을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이게 내 잘못이냐라고 좀 잡아떼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제책 내용에는 제가 힘들었던 내용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내용은 그래도 이제 그림책 만들던 시간에는 제가 숨통이 좀 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다시 성인이 돼서 처음으로 그림책을 만나게 됐습니다. 와, 제가 그림책을 안식 장에 불과 1년 정도인데 두 분은 아이를 임신했을 때 20대 고등학교 대학교 와, 오래됐군요, 그림책. 이래서 사람은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아,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숙진 님도 댓글 감사하고요. 김숙희 님까지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시네. 좀 어려운 얘기 해주시면 감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그림책을 또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고, 왠지, 근데 물론 잘 그린 그림들이 아닌 것도 있지만, 왠지 내가 그림을 잘 그려야 되고, 내 생각들을 아까 말씀하신 은유적으로 표현해야 되겠지만, 전 차라리 글을 막 쓰겠는데, 그거를 그 표현하는 게참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사심 가득한 질문. 그림책을 어떻게 만들어요? 제가 그림책 출판사를 하면서 그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글을 잘 써야 되나요? 그림을 정말 잘 그려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림책을 만들게 된 계기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의 그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 아들이, 딸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렸던 그림들을 차곡차곡 모아뒀거든요. 이걸 모두 다 책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아이들의 그림이 어떤 예술가의 그림보다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면 순수한 마음이 느껴져서 제 마음까지도 편안하고
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림책 작가분들을 보면 잘 그리기보다는 아이들의 그림을 흉내내기 위해서 평생 노력하시는 그런 작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책의 그림은 잘 그리기보다는 자신의 느낌이 그대로 온전히 드러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작가가 되기를 저는 너무나 추천하고,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그림책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림책을 만들려면 우선은 글과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림 같은 경우는 잘 그리지 않아도 자신이 그릴 수 있는 느낌만 잘 살려서 그리면 되고, 글을 쓸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동화책과 그림책은 같은 것이다. 그런데 동화책과 그림책은 다르거든요. 동화책의 그림은 동화 속에 있는 글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림을 그려주는 게 보통은 동화책이에요. 그런데 그림책에서는 그리하지 않는 이야기를 그림이 대신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림책에서는 꼭 글과 그림이 같이 해석이 되어야지만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온전히 알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 속에는 글 나름의 자신의 이야기를 쓰지만 그림에서는 그리하지 않는 다른 면의 이야기를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면 저는 편집자의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이 글을 쓴걸한 권의 그림책으로 구성 있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럴 때 아이들의 그림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그리고 적절한 사이즈로 그림책 표지와 속지에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에 알맞은 글씨의 폰트를 제가 적절하게 그림책 속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친구들의 그림을 스캔을 받은 것을 포토샵에서 보정을 하고, 그리고 포토샵 이용 후에는 인디자인이라는 편집 프로그램을 씁니다. 인디자인에서 그림을 불러오고 글의 위치를 적절히 맞춰줍니다. 그러면 속지와 표지를 각각 따로 작업을 해서 저는 인쇄소에 맡깁니다. 그럼 인쇄소에서 멋진 그림책을 제작을 하고 저에게 보내주는데, 이때 편집을 할 때는 친구들의 그림책을 양장본으로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반양장본, 소프트북이라고 하죠. 그렇게 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편집을 적절히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림책 만드는 방법은 송진설 작가님이 이제 훨씬 더 전문가셔서 그냥 저는 제가 어떻게 에피소드를 고르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사실 초보 작가라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뭐 엄청난 상상력이 있거나 뭐 대단한 그림체나 내용도 사실 없어요. 그냥 저는 제 경험을 그림책으로 만듭니다. 저의 지난 일들을 잘 돌아봐요, 저는. 제가 뭐 어디에 갇혀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경험에 갇혀 있고, 뭐 어떤 경험이 제 지금의 성격을 만들었는지, 또 그때 제가 원하던 뭐 어른의 모습은 어떤 거였는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림책 더미북을 총두 권을 만들었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제가 만든 걸 문득 연달아서 다 읽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른의 모습이 좀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더미북에서는 아까 제가 책 제목이 이게 내 잘못인가요?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뭐 엄마나 선생님이나 뭐 개미가 나오기도 하고, 또 송진서 작가님하고 만든 그림책에서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아이에게 사과하는 할머니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제책 69쪽에도 적어놨었거든요. 어린 시절에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어른이 된 내가 직접 해준다, 그림책을 적으면서. 그래서 근데 그걸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진지하고 무겁고, 그러니까 좀 그런 상황을 가볍게 풀어내면서 이렇게 톡톡
던지지만 깊이가 있고, 또 결국 좀 울기보다는 제 그림책을 보고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 다들 좀 웃을 수 있게, 좀, 기쁜 마음으로 책을 덮을 수 있게. 네, 그렇게 하는 게 제가 그림책 만드는 가장 큰 틀인 것 같고, 추구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전혀 어렵습니다. 일도 모르겠습니다. 되게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그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아, 또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또 경험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사이에 또 작가님한테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림책을 하려면 그림을 잘 그려야 되지요. 김한솔 작가님 물어봤지만 아니라는 거 이렇게 저희가 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또 아까 누가 그러셨냐면 네, 좋네요. 네, 아 그래서 그림책 궁금하게 좀 보셨다는 분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작가님들 개별 질문을 제가 조금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지선 작가님과 개별 질문 진행해 볼게요. 김진 작가 화면 잠깐만 수미 작가님 오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저희 30분 정도 진행했는데 괜찮으시죠? 이제 처음보다는? 여전히 긴장되고 떨립니다. 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책을 보면서 아까도 이제 아이 이제 태교 이렇게 조금 시작되셨던 그림책인데 이제 책에서 이제 뭐 이제 난 부족한 엄마였다 그렇지만 그림책을 통해서 괜찮은 엄마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제가 구절을 보면서 아 그림책도 이렇게도 또 되는구나라고 느꼈는데요. 작가님은 좀 어떤 엄마로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그랬을 때 어떤 엄마가 좀 기억되고 싶으세요? 저희 아이들이 자라서 저를 떠올렸을 때, 우리 엄마는 늘 읽고 쓰는 사람이었어 라고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힘든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큰 부분은 그림책이기도 했고, 책이기도 했었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지혜를 찾았고, 그 속에서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항상 무언가를 적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고, 그리고 항상 무언가를 읽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사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아이들도 자라면서 성인이 되어가면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바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바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주니어 자이언트가 되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준하니와 시은이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항상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그럴 때마다 한 단계 밟고 올라설 수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읽고 쓰는 그 과정에서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후에도 엄마를 떠올리면, 엄마는 항상 책상에 앉아서 무언가를 읽고 있고 무언가를 쓰고 있었어. 이렇게 떠올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이언트 주니어가 또 진성 작가님의 자녀분들이었군요. 아,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두 번째 드릴 질문은 이제 1인 출판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출판사 이름이 단풍 노을 출판사.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이름의 의미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출판사 시작하시게 된 계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풍 노을이라는 이름을 저희 아이들이 지어주었어요. 그래서 준하니가 단풍, 시은이가 노을, 이렇게 두 단어를 합쳐서 만들었는데, 제가 출판사를 하면서 이것도 저의 인생 가치관하고 조금 맞는 것 같아요. 단풍은 가을이 되면서 불들잖아요. 그리고 노을도 저녁이 되면 붉게 하늘을 물들이는데, 단풍과 노을이 닮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단풍 구경을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노을도 많이, 노을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지어지게 된 거는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었어요. 엄마는 살아가면서 지금은 힘들지만 세월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리고 엄마가 행복하게 살면서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또 행복을 가져갔으면 좋겠어. 이런 엄마의 생각과 잘 어울리는 단어 혹시 찾아줄 수 있겠냐고 질문을 했었는데 둘이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하니가 저랑 같이 단풍을 봤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단풍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사람들이 초록에서도 희망을 얻고 초록에서도 위로를 얻지만 붉어진 단풍을 보면서 행복한 이런 걸 엄마가 가져갔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했고 시인이는 노을, 시인이가 노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준하니가 단풍을 정말 좋아하는 것처럼 항상 이제 하늘이 붉게 물든 걸 보면 저를 불러요. 불러서 엄마 하늘 봐 너무 예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나란히 하늘을 보면서 이제 감상에 젖고 했었는데 사람들도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단풍 노을에 담았어요. 근데 제가 출판사를 시작을 하게 된 건, 저희 아이들 꿈이기도 했거든요. 저희 아이들 꿈이 작가예요. 그래서 저는 김연아 선수의 어머니를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을 굳혔었어요. 김연아 선수 화려한 모습 뒤에는 어머니가 항상 뒤에서 쪼그리고 있는 모습을 화면에서 볼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아이, 때로는 김연아 선수의 친구이기도 하고, 때로는 코치이기도 하고, 김연아 선수와 함께 나아가면서 성장을 도와주고, 옆에서 끊임없는 격려를 해주는 김연아 선수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김연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꿈인 작가, 그 뒤에서 제가 든든한 지원자가, 꿈의 지원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출판사를 시작했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작가가 되고 싶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제가 나서서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림책 출판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우, 네, 너무 없는 걸로 이제 오른쪽 몇 시간 안 남았어. 네, 퀴즈 주시죠. 그러면 저희 송지호 작가님 잠깐 그 이제 목 축이시면서 기다리시면 저희가 수민 작가님 다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민 작가님. 네. 기다리면서 뭐 하셨나요? 애기들 봤어요. 준환이랑 시윤이. 나는 본인 얘기들 말고 그 기다리는 동안 수민 작가님 가상 네. 그 배경이 양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 나 쳐다보면 이렇게 그 너무 애기들이 떨어져 아니었군요. 쳐다보고 있죠. 나 지금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했습니다. 네, 그럼 네. 작가님 시작할게요. 네. 송지서 작가님도 이제 책에서 자녀 이제 엄마 이야기가 있었던 거라면 수민 작가님은 남편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내 배가 아프게 보니까 아니 어떻게 남편하고 그림책을 같이 봐요? 네, 근데 이게 그림책이 더좀 독특하고 기본적으로 남편하고 같이 책을 보는 것도 실은 뭐 우리 자기 개발하시는 여성분들의 워너비란 말이에서 그렇게 좀 같이 보시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혹시 남편과 내가 책을 좀 같이 보고 싶다. 나는 분들께 좀 도움될 만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희 남편도 초등 교사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그림책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 남편은 이 교사를 위한 수단, 그러니까 직업을 위한 수단으로 그림책을 대하지 저처럼 돈을 주고 그림책을 사진 않아요. 네, 제 남편은 그림책을 저만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네, 너무 네, 의외죠. 네, 그래서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가져온 그림책을 읽어주면 항상 같이 보고 듣고 있거든요, 가만히.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이 아주 명쾌하고 간단하더라고요. 수민이 좋아하니까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감동. 네. 이게 좀 너무 좀 이상적인 대답일지는 모르겠으나. 네. 네, 일단, 사실 저희 부부가 좀, 네, 좀 일상에 많은 것들을 좀 사랑이 해결을 해준다라고 좀 믿고 있어요, 사실. 근데 그 사랑이 뭐 이렇게 막 엄청 불타는 막, 뭐 연인 간의 사랑 그런 것뿐만 아니고, 뭐 이제 가족의, 뭐 인류의 좀 동정심, 어여삐 여기는 막 이런 거를 다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하우라면,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려면, 일단 남편이 좋아하는 것에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남편이 뭐 축구, 야구, 뭐 테니스, 자동차, 뭐 애니메이션, 만화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약간 뭐 비하인드 스토리, 이렇게 좀 잡지식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림책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읽는 것처럼 저희 남편도 이제 어디서 알아온 그런 것들을 저한테 이렇게 막 주절주절 말하거든요. 네, 좀 give and take죠. 그래서 평소에 하는 얘기를 잘 귀담아 듣고 있다가 남편 뭐 어릴 때 경험했던 그림책이 나오면 이제 그거 찾아가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남편이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좋아하니까 좀 스토리 반전 있는 거, 좀 재밌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좀, 오, 이런 스토리가 이런 게 있으면 또 발견하면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항상 반응이 뜨겁진 않아요. 시큰둥할 때도 있고, 뭐 괜찮네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그런 반응에 되게 연연했거든요. 막 내가 좋아하는 건데 반응이 왜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좀 미운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그냥 요즘에는 제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뭐 얘기하는 그 자체에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학교에서 재미있는 그림책 발견하면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기도 해요.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많이 고마워하고 표현하려고 노력해요. 특별한 노하우는 없습니다. 아, 저는 좋은 게, 네. 어쨌든 남편의 그런 취향을 고려한 동화책을 고르려고 한다라는 것도 좋고, 어차피 남편은 그림책으로 직업에 어떤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안 사니까 내가 살면 남편도 시간 보면은 혼자 할건 없으니까 맞아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어떤 작가님 지금 댓글에다가 뭘 남겼냐면, 무섭다. 작년에 님이 TV는 같이 본대요, 남편들이랑. 그림책이 상상에 안 간다. 저도 상상에 안 가서 이 짐은 넣었다는 말이죠. 와, 근데 저희도 이제 TV 많이 봐요. 애니메이션 같이 같이 공유한다는 건 되게 네. 좋은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또 지금 이제 알콩달콩한 이런 그러니까 좀 한결의 냄새가 나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셨어요? 이제 사실 1년 됐어요. 아이, 그거 가능한 얘기인가? 그려. 아까 뭐 이제 수민이 사랑하니까 내가 아니, 아까 수민이 장풍 맞은 거 좋아하니까. 지금 뒤에 날아갔잖아. 제가 그림책을 좋아하니까. 네, 아니, 아까 그래서. 수민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요, 뭐 제가 좋아하니까 그냥 같이 본다. 그런 얘기였어요. 이거 나는 본인이 나서 그 약간 80년대 아저씨처럼 수민이를 사랑하니까로 들어가지고 내가 놀래서.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어쨌든 사랑의 하나로 표현 방법 같이 네. 본다. 좋습니다. 그림책을 같이 보느냐, TV를 같이 보느냐, 김한선 작가님 그거 고민하라고 하고요. 아, 송특현 작가님도 오셨네요. 좋습니다. 자, 개인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저는 지금 나만의 그림책을 소장하는 기준인데, 그건 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그림책을 주로 사시고, 소장하는 기준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아직 아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홍진상 작가님이나 차은주 작가님처럼 뭐 이렇게 그림책 학원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제가 이제 인터뷰를 계기로 이렇게 집에 제가 소장하고 있는 그림책이 몇 권이 있나 찾아봤어요. 근데 한 100권이 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서 모으는 기준이 뭐가 있나 해보니까 세 가지로 일단 추릴 수 있겠더라고요. 일단 첫째는 직업이 교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자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 제가 2022년에 2학년을 맡았었는데 공부해야 될 내용이나 거기에 이제 의미가 플러스로 담겨 있으면 사고 좀 잔소리하고 싶은데 잔소리가 안 먹힐 때뭐 그럴 때는 이제 대신 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는 그림책을 사서 읽어주기도 해요. 네, 그렇게 일단 샀었고 둘째는 펀딩이라는 걸 제가 하는데요. 주로 텀블벅이라는 사이트에서 많이 사요. 그래서 이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책을 사는 게 아니고 뭐 이제 먼저 소개를 하시거든요. 작가분들이 뭐 작가의 생각, 어떻게 책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을 이제 보고 그 작가의 그림책을 이제 일명 밀어주기 라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작가가 원하는 일정 금액이 모아지면 이제 결제가 되고 그 그림책이 만들어져서 배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과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좋아하는 그러니까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마음에 안들 때도 있어요. 그 그림책이. 근데 이제 저는 그 과정을 제가 샀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꿈을 저처럼 꿈을 펼치고 있는 작가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런 기대감도 좋고, 또 사실 사놨다는 걸 까먹어요. 그게 기간이 오래되니까. 그래서 마치 이게 내돈내 산이지만 선물 받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이제 그래서 그렇게 책을 사서 모은 것도 꽤 됩니다. 또 이제 셋째 마지막으로는 여행 기념품을 그림책으로 종종 사요. 그러니까 여행을 간 곳에 이제 독립서점들을 좀잘 들러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그림책을 잘 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시 읽을 때, 아, 이건 어디 여행 가서 샀는데 하면 추억도 떠오르고, 그림책도 읽어보고 약간 일석이조더라고요. 그래서 막다 읽어보고 사진 않고, 이제 제 돈으로 산 거니까, 어쨌든 제가 기분이 좋아야 하니까, 그냥 제 이렇게 삘이 딱 꽂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삽니다. 그렇게 사다 보니까 벌써 100권이 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림책을 아주 잘 활용하신다고 느껴진 게 어쨌든 처음엔 남편하고도 같이 읽고 남편도 그거로 수업도 활용하지만 그 시작부터 참여를 즐기신다라는 게 아까 펀딩 있죠, 텀블벅. 네. 저도 해봤는데 밀어주기라든지 그다음에 선물도 고를 수 있고 오는 네. 날도 기다리니까 뭐 됐습니다, 옵니다, 뭐 이러는 게 하면서 되게 재밌잖아요. 네. 와, 그거 완전 풀로, 진짜 풀코스로 잘 즐기시고 계시네요. 아,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재밌네요. 그리고 여행 가서 독립서점 들려서 또 그런 추억들, 여행 컨텐츠 되는 것도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수민 작가님과도 개인 질문 마무리하고요. 전체 질문으로 저희가 슬슬 이제 또두개 남은 질문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설 작가님, 한번 켜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무리 질문 두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두 분한테 이 질문을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되게 그좀 찐득한 뭐 찐국에 뭐가 나올 것 같기는 해요. 나에게 그림책은 땡땡땡이다. 작가님들에게 그림책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에게는 그림책은 여행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행하면 설레잖아요.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새로운 세계로 한 발자국 내딛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여행은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갈 때면 그 새로운 곳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도전들이 아이들 삶에 또 새로운 에너지를 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림책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여행을 가지 않아도 사실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그림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림책을 읽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림책 없이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린 책과 함께 한다면, 그렇다면 좀더내 이야기를, 내 나만의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를 그림책을 통해서 꺼낼 수 있는 시간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림책과 함께 살아간다면 여행을 하는 것처럼 즐거운 인생, 그리고 어떤 도전을 할수 있는 인생, 그리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인생,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그림책이란 저는 제가 그림책을 읽음으로써 지난날 그 과거의 저와 현재의 저를 만나게 해주는 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TVN 프로그램 중에 그 알쓸 인잡이라는 프로그램을 진짜 좋아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만나서 연결되고 통합이 될 때, 비로소 나의 행동과 기분이 이제 이해가 되고,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왜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된다.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면 그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시작이 된다. 이렇게 멋진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아, 제가 왜 그림책을 좋아하는지 이해가 이제 딱 됐었던 순간이었거든요. 사실 그림책에는 뭐 예쁘고 아름답고 좋은 얘기도 많은데, 제 흑역사들과 비슷한 얘기도 사실 많이 나와요. 뭐, 이제 누구를 엄청 미워했던 일이라든지, 뭐, 엄마가 동생만 좋아했다고 생각한 일이라든지, 뭐, 저 친구가 나만 좋아해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놀아서 질투가 났다든지, 이제 그런 저의 어린 시절들 얘기가 그림책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간접적으로 빗대어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주인공들이 답을 얻기도 하지만, 고민만 하다가 끝나는 내용들도 많아요. 그럼 그걸로도 저는 이제 위안이 되거든요. 쟤도 저런 고민을, 나랑 똑같은 고민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사실 저는 좀 불쑥불쑥 제 옛날 일들이 잘 떠오르는데, 그게, 그 알쓸 인자 보고 나니까, 과거의 나랑 지금의 내가 통합이 안 돼서 저렇게 계속 생각이 나고 떠올랐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는 왜 그랬을까 곱씹고 또 곱씹어 보는데 그림책들이 그 이유를 좀 알려주기도 해요. 이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좀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이 작은 이야기로 삶의 지혜를 얻다 이 책을 보시면 제가 어떤 그림책으로 어떤 위안이 됐는지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많이 사서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네, 홍보가 직접적인가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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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네. 그리고, 이 그림책 공저의 작가님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작가님들이 그림책으로 어떻게든 치유를 받는지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 뒷부분에는 그림책도 추천 리스트도 있으니까 책을 꼭 보시면 좋겠고요. 난못 찾겠어. 그래서 제가 동영상 설명 아래다가 S24 링크까지 남겨드렸기 때문에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자책 입문 하시기 전에 이 책부터 보시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들어갈 텐데, 우리 작가님들 뭐 그림책 배우러 간다, 뭐 학원 등록한다고요? 지금 학원 등록하신다고 어디로 등록할까요? 막 이렇게 하셨네요. 미술학원은 다, 미술 못 고려도 된다 할게요. 아따, 진짜. 미술 못 고려 된대잖아요. 그냥 하셔요, 하셔. 우리 송지서 작가님한테 배우시면 되죠? 작가님 먼저 감히 하시죠. 작가님 그 어차피 뭐 궁금해 하시니까 작가님한테 어떻게 이 그림책 만들면 배울 수 있는지 잠깐 뭐 프로그램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그림책 작가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이언트 작가님도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단풍놀이 출판사로 오세요.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 아예 배워야 되잖아요. 맞아요.
지금 김수민 작가님과의 인연도 그림책을 만들러 오시면서 저희가 이어졌거든요. 사실은 이 그림책 공절하신 세 분의 작가님 모두 다 저에게 그림책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던 작가님들이세요. 그래서 저와 함께 그림책을 만들면서 그림책 공모전에 투고도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림책 만들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온라인 수업으로 어린이 수업을 오픈을 했어요. 제가 오프라인 수업만 하다 보니까 멀리서 그림책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온라인 어린이 그림책 만들기 수업을 오픈을 했고, 그리고 조만간 또 성인분들을 위한 그림책 만들기 수업도 오픈할 계획입니다. 저희 인스타와 블로그를 유심히 보시면 곧 오픈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아, 자이언트 작가님 이렇게 합시다.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 작가님들 이때 자이언트 글 쓰시고 애기들 먼저 단풍놀이로 보내세요. 그럼 되겠네요. 애기들 네, 먼저 오세요. 쓰고, 네, 작가님들 또 이제 나중에 자이언트도 쓰고 단풍놀이도 쓰고 그러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책 제가 정리해 쓰기는 드리고요. 자이언트와 그림책은 단풍놀이과. 아유, 좋습니다. 정리됐어요, 이제. 이제 안 하기만 해봐. 내가 다 알려드렸으니까. 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여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할게요. 네. 아우, 시간 벌써 9시가 돼버렸어요. 네. 정말 그림책들이 많아서 저도 무엇을 골라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은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림책, 그래서 저희가 좀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보기 좋을 책,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송진 작가님부터요. 제가 한 권의 그림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그림책이거든요. 화면에는 그림빛이 잘 보이진 않는데, 저는 이 그림책을 보자마자 너무 황홀한 거예요. 사실은 나무나 자연을 생각을 하면 초록빛, 연두빛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책에서는 아주 화려한 형광 분홍빛이 그림책 전체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무라는 글자 제목에도 핑크빛이거든요. 그래서 표현이 잘 될까요? 표지가 이렇습니다. 이 그림책은 코리나 두켄이라는 작가의 그림책이에요. 네, 이 그림책에서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마음속에 누구나 어린 나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어린 나무가 마음속에서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게 되면 그 뿌리가 모두 다 연결이 돼서 모두가 하나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지만 개개인이지만 나중 우리가 연결이 돼서 우주가 될수 있다. 이 얘기를 그림책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살아가면서 사실은 개개인의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모두 다 함께지만, 자신만의 세상이 조금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아쉬운 마음이 조금 드는데, 이 그림책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스스로가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우리는 하나라는 것.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거를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도 살아가면서 함께라는 것에 큰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림책을 통해서 그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 배워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그림책을 추천합니다. 저도 이제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하는 맥락과 이제 좀 맞는 그림책을 저희 집에서 찾다가 제가 이제 여수에서 산 책이에요. 여수 서점에 어른들 안에는 아이가 산대라는 책을 이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책 작가 이름은 헨리 블랙쇼라는 작가 책인데 원래 제목이 그러니까 The Inner Child라고 해서 내면의 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홈페이지 들어가면 작가 인터뷰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작가가 항상 어린 시절 경험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의 아빠가 자동차 열쇠를 찾는 걸 보고 마치 아이가 장난감을 찾는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로 출근할 때 20분 만에 이 그림책 플롯이 머릿속에 다 스쳐 지나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슬픔과 장난기가 같이 있는 그렇게 어우러져 있는 내용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도 되게 적절한 현실과 유머가 뭐 있거든요. 보면 어른들이 새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할 때는 마치 한정품이라는 명목으로 꼭 필요한 것처럼 우긴다, 아이처럼 이렇게 이제 현실을 보여주면서 이제 의미도 담고자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린 시절이 아주 중요하다. 왜냐면 안에 사는 아이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내 안에 있는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훨씬 재미있게 인생을 만들어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끝나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뭐 지나간 일 돌아보면 뭐 하냐 하시는 분도 많았고, 뭐 지나간 일 계속 곱씹고 있는 게 되게 쓸데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이제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 나온 것처럼 제 안에 사는 아이가 이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평생 잊지 못할 것들을 그 시절에 다 배웠는데, 그게 어떻게 그걸 빼놓고 저라는 사람을 정의할 수 있는가,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온 대사처럼 제 안에 아이를 아껴주고 뭐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준다고 아직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깨달은 순간부터 전 노력을 하고 있고, 과거의 저와 열심히 통합해서 새로운 저의 모습, 엄마가 될 저의 모습, 뭐 할머니가 될 저의 모습, 이런 것들을 30살 이전에 깨달았다. 이 사실만으로도, 네, 저는 제 자신을 칭찬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그리고 책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제 그림책을 어떻게 보면은 종이책보다 되게 볼륨이 작고, 뭐 진짜 5분이면 볼수 있어, 좀 후딱 볼수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우리 각자의 어떤 삶을 녹여내서 다시 글로 풀어내다 보니, 작가님 정말 표현력이 좋다, 섬세하다, 그림이 그려진다, 진짜 이렇게 느꼈는데, 오늘도 인터뷰를 하면서도 되게 말씀 잘하신다. 그것도 느꼈어요. 왜냐면 벌써 저희가 시작한 지 9시 5분이, 1시간이 넘었다는 사실. 작가님 계속 속으로 긴장돼요, 떨려요 이러셨는데 벌써 저 1시간이 돼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그림책에 대해서 알게 됐고, 아, 아까 최숙진 님이 성인 프로그램 기대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오늘 또 인터뷰를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함께 하신 분들이 그림책에 대해서 제가 책을 좀 다양하게 보고 또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림책을 통해서 뭔가 좀 지혜를 얻으시고 그다음에 또 내가 그걸 활용해 볼수 있는 분야가 있으시다 그러면 배워보시는 것도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인터뷰 1시간 했는데 제가 아까 불과 한 시간 전에 스타트 소감이 됐는데 지금 이제 끝나요? 어떠셨나요? 송재사 작가님? 시작 전에 제가 너무너무 떨렸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제 노트북이 화면이 이상해서 급하게 이정숙 작가님의 노트북을 빌려와서 진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말 이정숙 작가님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를 받았어요. 항상 저를 응원해주는 친구이기도 하고 자이언트 같은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친구 덕분에 이렇게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인터뷰하는 동안 저희 집 강아지 하랑이 혹시나 짖을까봐 저희 남매에게 하랑이를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 안에서 잠깐 하랑이를 문을 닫고 돌보고 있었는데, 다행히 하랑이가 엄마가 인터뷰하는 걸 응원해주는 의미로 짖질 않았어요.
그래서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원 와주신 시간을 한 시간 넘게 동안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저희 많은 분들에게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아 제가 이제 알았어요. 송재석 어디서 낯익다 했더니 손예진 닮았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나요? 그쵸? 처음 들었다고요? 처음 들었다고요? 더 화내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손예진 큰일 납니다. 닮았다며요. 큰일 납니다. 아니 닮았어. 이 눈, 우리 지금 잠깐만 차은주 작가님들 진짜 내가 뭐 나도 빈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니까 아니 느낌을 좀 어디서 뱀뱀 같다 했는데 이 눈꼬리랑 말씀하시는 거랑 웃으실 때 이게 손예진 닮았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알겠어. 네, 알겠어. 그렇다고 하고 근데 교수님 작가님 소감이요? 저도 사실 처음에 엄청 떨렸는데 진짜 진행을 너무 매끄럽게 잘해주셔가지고 사실 한 중반부터 안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저는 여기 자이언트 소속이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많이 응원해주시는 거 보고 정말 좀 감동받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직 이렇게 따뜻하시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갑니다. 너무 좀 좋고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저한테. 그리고 언제가 또 우리 수민 작가님도 기회가 되시면 자이언트에서 또 함께 저희 자이언트 밥 먹는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따 나 오늘 여기저기 잘 홍보해준다. 그러면 우리 너무 감사해요. 자이언트 작가님들 이 귀한 토요일 8시부터 9시 지금 이 사람들 진짜 보통 이 정신 아니고 이렇게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난 너무 아, 대단한 그리고 사람들인 것 너무 같아. 감사드립니다. 꼬마성장 클래스에서도 많이 아, 와주셨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네네네. 부자 엄마 마녀님. 성장 클래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 우리 두 작가님은 오늘은 좀안될 거고요. 한 2, 3일 뒤에 제 유튜브 다시 보시면 채팅창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작가님들 보셔서 이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겠습니다. 이게 줌 스트림이다 보니까 바로 채팅창이 연동이 안 돼요. 나중에 며칠 지나서 보시면 채팅이 다시 막 올라갈 거예요. 그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할게요. 작가님들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잘 계세요. 네. 잠시 기다려 계세요. 네. 네, 이건 제가 저희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인연 감사하고요. 우리 두 작가, 아, 네 작가님의 그림책 공조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그림책 궁금하신 분들은 송진수 작가님께 꼭 도움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차은진 작가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은진 작가님이시죠?